이제 막 오픈한 비커 성수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와, 여기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 맞아요. 선물템들. 목걸이는 목걸이지만 이렇게 그냥 옷 벗어가지고 페퍼이가 따라잡기. 포토스팟 도대체 몇 개예요? 페퍼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막 오픈한 비커 성수입니다. 우와. 대박이네.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안에는 더 예뻐요. 어? 뒤에 이게 뭐가 있는데? 어? 이거 비커 성수점. 네. 유니폼인데 아, 스태프복이에요? 네, 오늘 아이콘TV 온다 그래가지고 빌렸어요. 아, 귀엽다. 근데 또 왜 철떡이에요? 어, 너무 내 스타일. 들어갑시다. 우와,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대박 대박. 이거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 좀 다르네요. 다른 매장이라도 비커 청담이랑 한남이랑은 완전 다르게 이번에 저희 무광호 작가님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집기 작은 소품들, 소파. 아~ 저 이거 콜란샵에서 봤는데. 맞아요. 그쵸, 그쵸. 워낙 유명하신 작가님이셔가지고 영광스럽게도 비커 성수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거 여기 포토스팟이 아주 바로 나오는데요? 맞아. 귀신같이 포토스팟. 여기가 딱 포토스팟이에요. 네. 그리고 자연광이 너무 좋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매장 너무 예쁘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성수 오픈을 위해서 익스클루시브로 방인한 이슬라 리사라는 브랜드인데 네. 이렇게 사팅끈 꼬아가지고 만든 거. 우와, 귀엽다. 귀엽지 않아요? 응. 너무 귀여워. 어, 저의 최애 색깔은 이거예요. 어, 페퍼유피. 네, 올리브 컬러 같기도 하고 골드 같기도 하고 이 오묘한 이 컬러가 귀여워. 여기는 비커 익스클루시브로 성수와 비커 10주년을 축하한다면서 익스클루시브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얘네들은 오라리 소품들. 호주에서 작년에 완전 오, 대란이 호주. 났던 호주의 그 드레스도 두 가지 컬러를 만들어줬고 이런 프레임 드레스도 이번에 성수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거 빨리 와야겠다. 그러니까요. 어, 근데 아이템들이 다 되게 컬러풀해가지고 매장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엄청 고민을 해서 1층을 어떻게 하면 또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제가 기다리고 보니까 여기가 피팅룸이던데요? 맞아요. 여기 피팅룸 진짜 너무 예뻐. 예쁘더라고요. 피팅룸 한번 보실까요? 네. 짜잔. 짜자잔. 이거 완전 사진 찍기 좋은. 진짜 예쁘다.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랑 이런 숯줄 이런 게 다 이광호 작가님의 작품이 아~ 다 여기 녹아 있는 거라서 여기서 사진 꼭 찍어야 돼요, 여러분. 네, 꼭 찍어야 돼. 사진 꼭 찍어야 돼. 와, 포토스팟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제가 또 인스타그램으로서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너무 중요하지. 그리고 이 저기 또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이 비커만을 위해서 제작한 아트월인데 잘 보시면 다 네모 같잖아요. 어, 근데 약간 비커가 보이는 거 같아요. 그쵸. 이게 뭔가 매직아이처럼 살짝 우와.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기 K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R도 있고 여기 B도 있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 같아요. 비커의 알파벳들이 여기 아트월에 숨어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배경으로 찍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사진을 찍어서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되게 비커 성수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와, 레베루가 다르다잉. 아, 진짜로 네, 그게요. 와, 여기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 맞아요. 선물템들. 네, 비커 성수에서는 특별히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연말 선물로 하기 딱 좋은 네. 테스클라라든지 이첸도르프 이런. 아, 이번에 신상이 많던데요? 맞아요. 네,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귀여워. 프리 아이템도 진짜 너무 귀엽고. 와, 여기 진짜 연말 선물 사러 오기 딱 좋겠네요. 네. 와, 신발 엄청 멋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되게 신발장을 정말 고심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와. 신발 딱 잘 보이면서도 이렇게 미니멀하면서도 그러니까 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의자도 너무 예뻐. 대박이죠. 제가 얘가 제일 비싼 거 작가님 작품 중에서 얘가 제일 비싼 아이템이라고 들었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진짜 너무 예뻐요. 꼭 앉아봐야 돼. 너무 예쁘다. 이게 정말 하나하나 갖고 와서 만든 거여가지고 얘는 진짜 꼭 앉아봐야 되는 의자.
이렇게 해서 1층을 보여드렸고 2층은 또 다른 모드거든요. 네. 2층으로 올라왔어요. 네. 우와 계단 되게 예뻐요 지금. 그렇죠, 계단이 너무 예뻐요. 웬일이야. 와 체감 장난이다. 오늘 또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평소에 동물들은 다 좀 낫다 보니까 자연과는 잘 받을 수 있게 다 통유리로 됐다 했어요. 자연과는 스튜디오 이런 타일들도 다 하나하나 타일을 부착해서 만드는 그런. 아 진짜요? 얘네들도 다 디자인 아주 비슷해요. 와 이거 그냥 매장이 작품이네. 정말 우리 매장 하나가 네, 전시회 같아요, 전시회. 네, 맞아요. 전시회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전시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포토스팟도 놓치지 말고. 포토스팟 도대체 몇 개? 깡마나. 그리고 계란한 모자. 와, 진짜 귀엽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솜사탕 진짜 없대요. 이건 페퍼요님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가 또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되게 막 이거는 어쩌지 이랬는데 이게 제일 잘 판매가 돼서 너무 신기해. 오 진짜 신기하다. 귀엽죠? 지금 아니 거울을 몇 개나 갔다 오신 거예요? 정말 부탁드렸어요. 거울이 정말 많아야 된다. 인생카를 꼭 찍어야 된다. 샷을 꼭 찍어야 된다. 아 너무 좋다. 정말 물론 원래 그랬지만 제가 요청을 드려서 거울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옷걸이 같은 경우에도 우와. 되게 디자인이 가미돼 있어서 사실 옷걸이가 안 걸려서 옷걸이는 안 걸리지만 이렇게 그냥 옷 벗어가지고 아 옷걸이 안 걸려요? 어, 옷걸이 안 걸린다. 반전이다. 요즘은 이렇게 그냥 시크하게 이렇게 시크하게 이렇게 딱 걸고 뒤에 옷 하나 입고 셀카를 하나 찍는 이렇게 이 작품까지 나올 수 있게. 우와 너무 예뻐요. 어, 괜찮다. 페퍼요 따라잡기. 네, 이거 하나 찍고 갈게요. 위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어 진짜요? 3층까지 네네. 있어요? 3층도 있어요. 아 저 약간 끝내려고 멘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가 좀 더 에센셜하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3층에 구성해놨어요. 단품부터 해가지고 키친에 인기템들. 어, 바깥에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우와! 이게 제일 좋다. 그쵸. 이제 쇼핑하다 잠깐 바람 쐬러 맞아, 이렇게. 바람 어,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옥상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벤트 하거나 하면은 여기서 뭐 칵테일도 한잔 즐기면서 우와. 재밌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서 뭐 할지 너무 기대돼요. 저도 너무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성수점 많이 놀러 와주세요. 많이 놀러 와주세요. 저도 자주 와 있을게요. 와, 페퍼유라 갑시다. 놀러 와주세요.